오등분공원 민간 특례 사업으로 1,400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짓고 이곳 학생들을 위한 학교 설립이 뒤늦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육청과 제주시 사업자 간의 입장 차가 크다 보니 개교 시기가 늦어져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원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4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제주시 오등분공원 민간 특례 사업. 이곳 학생들을 수용할 초등학교 설립에 대해 제주도 교육청은 2020년 3월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용지법에 따르면 4천 세대가 안 돼 학교 신설이 불가능하고 인접한 학교에 분산 배치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뒤인 재작년 입장이 바뀝니다. 코로나19 이후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미만으로 줄이고 오등봉 주변의 주택 증가세를 감안해 학교 용지만 일단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김광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또 달라졌습니다. 24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하고 중기 교육 재정 계획에 예산 44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은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설학교 억제 방침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 이 때문에 교육청은 사업자가 학교 용지는 물론 학교 건물까지 지어 기부 체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5개 후보지 가운데 교육감 소유 토지와 가까운 부지를 요구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용지를 결정을 하면서 아이들이 통학 여건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에 대한 것들이 가장 초점을 맞추는 거죠. 제주시는 법에 따라 학교 용지만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는 교육청과 학교 설립 관련 협의를 끝내야 아파트 건설 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설립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그 고시를 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교육청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뒤늦게 학교 건물까지 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학교 설립을 둘러싼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개교 시기가 늦어질 경우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